알싸한 분양 정보를 확실하게 분석한다. 분양 올림픽. 자, 분양 올림픽입니다. 오늘 1회로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분양 올림픽 어떻게 진행하는지 우리 주영남 소장님 만나서 이야기 한번 나눠볼게요. 어떻게 진행되죠? 예, 이 출전 방식이 크게 개인전하고 네. 토너먼트로 네. 나눠진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개별 단지 이제 개인 기록을 측정하는 경기가 되겠죠. 네. 항목별로 지표화해서 평가를 네. 할 거고요. 네. 또 주간 단위나 월간 단위로 네. 유사한 그 체급의 단지들을 네. 모아서 토너먼트식으로 네. 금은동 결정전, 네. 순위 결정전도 같이 진행할 예정입니다. 피팅 있는 뭐 결전이 되겠네요. 예, 함부로 또 출전도 못 하고 신청한다고 해서 이게 출전될 수 있는 겁니다. 네, 네. 그 평점하고 순위 판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객관적이라고 정평이 나와 있는 네. 도시아경제 자체 그 리서치 자료 최고죠. 네. 그렇죠. 빅데이터에 근거해서 네. 아주 공정하고 네. 객관적으로 평가를 할 거고요. 기회는 뭐 어떤 단지에게도 균등하게 주어집니다. 네. 일단 뭐 신청하실 수 있고 다만 네. 출전 시켜줄지 여부는 이제 저희가 네. 결정을 하는 거고요. 네. 일단 오늘 첫 번째 그 선수가 곧 있으면 분양을 신청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분양가는 나오지는 않았는데 봉담 프라이드 시티예요. 이게 예. 제일 눈에 들어오는 건 세대수하고 브랜드. 일단은 세대수가 4천 세대가 넘고요. 건설사는 현대하고 GS가 컨소시엄으로 공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화성시에는 이 정도 규모는 없잖아요. 예, 단지 평점이 높게 나올 것 같은데 한 10점 예상합니다. 예. 10점 중에 몇 점 나올까요? 일단 만점이 10점인데 네. 10점을 주기는 어렵습니다. 왜요? 전체 10점은 1년 중에 한 뭐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예상하시면 되겠고 누가 그거를 주나요? 도시아경제 자체 그 리서치 네. 자료가 빅데이터에 근거해서 네. 공정하고 냉정하게 네. 평가를 하게 되는데 네. 10점을 웬만해서 받기는 어렵습니다. 네. 9점 네. 이유 한번 들어볼까요? 9점을 줄 수가 있겠는데 헤비급이에요. 4천 세대가 넘는. 아, 그렇죠. 그리고 건설사 자체도 현대건설과 이제 GX건설 각각 이제 1블럭과 2블럭 이제 공사를 맡게 되는데 네. 규모 자체도 크지만 네. 기존의 화성시에 이런 대규모 단지 또 고급 브랜드 단지가 이 지역에 없었다라는 것, 그쵸. 특히 봉담 지역에 없었다라는 것, 네. 그 불모지에 새롭게 화려하게 등장한다라는 부분에 좀 높은 점수를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점을 반영했을 때 파급 효과 측면에서 네. 9점은 충분히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9점을 매겨주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런 그 서울 안에서도 이런 규모가 좀 큰 단지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뭐 그런 거랑 비교했을 때는 이게 눈에 좀 부각되는 점이 좀 있어요? 서울에 이제 앞으로 이제 분양을 앞두고 네. 있거나 아주 최근에 분양을 한 단지 중에 4천 세대에 넘는 단지가 네. 몇 개 안 됩니다. 네. 뭐 DH 퍼스티어 아이파크라든지 네. DH 클래스트 둔촌 올림픽파크 에비뉴포레 전부 다 뭐 개포주공, 이제 반포주공, 뭐 둔촌주공 이 네. 재건축 단지들이잖아요. 네. 뭐 4천 세대가 넘는 단지들인데 뭐 전체적으로 헤아려 보려고 해도 몇 단지가 안 돼요. 네. 그리고 화성시에서 어떤 유사 사례를 찾아보려고 해도 지금까지 동탄 신도시를 포함해서 가장 최대 단지가 병점역 아이파크 캐슬 2,666세대 이게 이제 네. 최대였다는 거죠. 네. 이제 기록을 갱신하게 되는 순간이 네. 3년 후에 다가오는 겁니다. 뭐 대장주가 될 가능성도 있겠네요. 그렇죠. 충분히 이제 그런 가능성이 있다 보여집니다. 네. 일단 우선 그 4,000세대 대규모인 거는 또 알겠고 그다음 시공사가 1군이에요. 현대하고 예. GS인데. 근데 어느 순간 그 아파트를 평가를 할 때 이 브랜드가 굉장히 수요자 입장에서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브랜드 가치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예. 우리가 뭐 집을 고를 때도 마찬가지이고 예. 자동차나 뭐 스마트폰을 고를 때도 이제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브랜드를 중요시할 수밖에 없는데 네. 두 가지 그 평가 결과를 놓고서 한번 종합 이 평점을 매겨보면 첫 번째는 역시나 저희 도시아경제 자체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네. 아파트 브랜드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네. 그 설문조사 결과에서 현대건설과 GS건설이 거의 매 분기마다 탑3 안에 지금 들어가고 있는 네. 상황이거든요. 네. 그런 부분을 반영을 했고 네. 또 이제 대외적인 기관에서 국토교통부에서 매년도 네. 시공능력 평가를 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토목건축 종합
부문에서 현대가 2위, GS가 이제 4위를 작년도에 차지했었고 네. 또 아파트 건축 부분만 따로 떼어놓고 봤을 때 GS가 1위, 현대가 6위를 차지했습니다. 굉장히 이제 상위권에 계속해서 랭크가 되고 있는 그런 이제 브랜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도 충분히 브랜드 평점 10점 중에 이제 9점을 부여할 수 있다. 사실 그 국소부 신뢰도도 신뢰도겠지만 예. 저희가 거의 뭐 100% 수요자를 가지고 그렇죠. 저희가 설문을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희가 갖고 있는 데이터도 신뢰도가 꽤 상당히 높다. 그렇죠. 예, 저희는 그렇게 평가를 하는데 요즘에 그런 평가들 들어가는 저희가 설문 항목에도 조경하고 커뮤니티를 굉장히 많이 넣잖아요. 근데 이 그 현장의 분양 정보 보면은 조경 면적이 한 48%가 정도 달하고 또 이름 굉장히 어려워요. 미 하버드 대학교 이얼 커크우드 교수가 뭐 유명하신 분인 것 같아요. 뭐 예. 강점으로 홍보를 하는 거 보니까 예. 단지 조경에 참여한다고 하는데 지금 이 붕단 프라이드 시티 조경 부분 평점은 어떻게 해주시겠습니까? 예, 이제 과거에는 우리가 조경이나 뭐 커뮤니티를 아파트 전체 그 평가 요소 중에 그냥 부속적인 성격, 따라오는 그렇죠. 성격 정도로만 네.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아예 별도 항목으로 떼서 평가를 할 만큼 중요도가 높아지고 네. 있다는 거죠. 네. 그 말씀하신 하버드대학교 역시 네. 어렵습니다. 니얼 커크우드 교수님 네. 한번 이제 만나 뵙고 싶은 발음 좀 해보세요. 만나 뵙고 싶은 분이네요. 네. 그 하버드대에 네. 뭐 학과장까지 역임하셨다고 하는데 그래요? 최근 들어서 네. GS건설에서 진행하는 그 아파트 현장에 조경 디자인 함께 참여를 하신 걸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